아, 이것도 지금 수하고 품질 관리하고 2차하고 중복되는 파트입니다, 실무상. 그래서 독소행을 물어봤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독소행이라는 개념보다도, 이 과목에 지금 그 220, 그 223페이지, 예, 223페이지 전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은 독소행과 감염행으로 나눕니다. 이어서는 물어봤던 게 독소행이니까 항색 포도사상군과 포톨리 눈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웰치군이 하나 있습니다. 웰치군은 통신대 교수는 독소행으로였습니다. 보통 교수들은 또 중간행으로도 말을 하지만 이 웰치군은 포함되는 걸 2분류에서는 독소행으로였습니다. 2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지금 쓰는 연습을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놓았기 때문에 남았다. 첫 페이지는 지금 떼운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6번 문6 이렇게 적습니다. 아, 독소형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다 적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번 먼저 하고 싶으면 먼저 답 1번 2번 이렇게 가지고 이거 다 적어야죠. 글로서터리둠, 보톨리 눈군. 네, 나가면 안 됩니다. 눈군. 네, 제가 해서 그렇지. 눈군. 그 다음에, 항색, 포도, 상구군. 그 다음에 2번. 식중독은 미생물 등 미생물 식중독은 독은 이렇게 해놓고 수산물에 대한 성질상 미생물이 있으면 부패가 된다. 그래서 이걸 미리 알아야만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내주라는 겁니다. 그냥 달랑 답만 적고 놓아가지고 나 2점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수들한테 인식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하시든 건 상관없습니다. 합격을 하고 나면은 제 말이 틀리다 맞다 할지는 몰라도 합격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더 적어가지고 어필을 할수 있게끔 답은 이거지만 어필을 할수 있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3. 기타, 일답 외는 감염행위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이런 거라도 적으면 됩니다. 감염행위다 행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알고 있는 걸 조금 방향만 바꿔가지고 적기 연습만 해도 점수를 확실히 2점도 받지만 나중에 서술행 적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교수들한테. 자, 7번입니다. 7번은 이 책입니다. 1책에 1번에 486페이지에 있습니다. 1권 책에 1권 책이죠. 1권 486페이지 전후로 보시면 되겠고 486이 아니고 저도 지금 하잖아요. 그죠? 496입니다. 항상 했을 때는 두 줄로 끊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선도 변화가 심하고 부패한다. 오케이. 포장 구획이 용이하지 않다.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포장 구획과 등급 구획이 한번 앞에 이진따리가 놓았죠. 그죠? 앞에. 출하 시기와 관계없이 관계도 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얘는 그 수산물은 비탄력이다. 예? 탄력성이다. 그래서 0과 1이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OX니까 OXX죠.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정리하기죠? 답 정리하기도 뭐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문제 7. 수산물 특성, 유통 특성,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1.
그냥 들어가기 싫으면 답. 1, 2, 1, 2, 3. 이렇게 하면 되죠, 일단. 그러고 나서, O, X, X. 이렇게 적고요. 원래는 이것도 한 칸 떼우게 됩니다. 이것도. 한 칸 떼웁니다. 그 다음에 2번. 예. 네. 그러고 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되죠. 뭐, 수산, 뭐, 그 외에 수산물의 그, 가격 탄력성. 가격의 비탄력성. 뭐, 그리고 나 3번. 수분에 대한, 수분의 문제로 다뤄. 부패 심각, 부패. 4. 안전성 문제. 안전성 문제가 돼도. 뭐, 이런 걸 갖다 적어 놨는 거예요. 답은 이거로 가지고 점수는 받겠지만, 다른 것도 시간을 그 내 가지고 적으라는 겁니다. 이 시간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게 나중에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자, 통과. 그다음 8번입니다. 8번. 8번은 1권, 1권의 4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488페이지 1권 여기입니다. 유통에 대한 488페이지 유통이죠. 유통 기능. 기능입니다. 생산자와 생산지는 5대양, 바다, 수계, 5대양. 소비는 전, 육지, 예, 육지. 육지는 지금 바닷보다 육지가 지금 그 북방부에 많이 살죠. 그까지 이동해야 됩니다. 장소를 연결한다. 운송, 예, 운송. 그 다음에 집중 시기와 연중 소비와 같은 시기를 거리, 그러니까 집중, 그러니까 날 때는 그 이제 온도에 따라서 많이 나오고 하죠. 어항에 따라서. 그럼 소비는 꾸준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갭을 연결했냐? 보관이죠. 보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답을, 지금 답 정리를 지금 합니다. 그래도 우짜도 2차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적잖아, 그죠? 그러면은 첫 칸을 채웁니다. 떼웁니다. 8, 문 8. 유통활동, 수산물, 유통활동. 이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1. 좀 급하면은 답. 1번, 2번, 이렇게 해가지고, 운송 활동. 2번, 보관 활동. 이게 이제 답이죠. 이것만 적고 놓을 거냐. 시간 많으면 밑대를 비워놓고 한 칸을 또 떼운다 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이제 2번. 그러면은, 하역 정보 활동. 뭐, 이렇게. 정보 활동이란 활동. 수산물에 대한 수산물의 생산, 양식, 그리고 판로, 소비, 유통, 소비 등의 소비 단계에서 활용. 이런 말을 적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간에 적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거 적기도, 이런 행식으로 적기도 힘들 겁니다. 행식에 못 적고 답만 달랑 적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8. 답. 그 유통 뭐 1번 뭐 이렇게 답 운송 활동 2번 보관 활동 이렇게만 적었어요. 이렇게 적은 그 답지와 이렇게 적은 답지와 이렇게 적은 답지를 교수가 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도 사람인데 새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술 먹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답지와 이 답지와 이 전체 답지를 보고 어느 쪽에 감이 가겠습니까? 이 답은 맞아요. 그러면 얘도 2점을 줘요. 얘도 2점을 줘. 얘도 2점을 줘. 여기서는 2점밖에 못 줍니다. 만 우리는 서술행 21과 30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식에 대한 후광 효과로 가지고 점수를 더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써가지고 전술을 써서 합격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 9번. 9번은, 그, 1권의, 유통가격 안정벌입니다. 다음, 1권의, 그, 뭐, 222, 268페이지 등, 270페이지 등의 가격 안정법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 도메인입니다. 시장 도메인에 대해서, 수산물 도메인 시장은 개설자,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수산물의 매수나 또는 위탁 도매 매매 중개한다. 이렇게 답이에요, 다. 그럼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적을 때 답지를 적습니다.
중간에 적도 적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만일에 위에 문제 한 칸을 떼웠고요. 그럼 위에 문제가 8번이었어요. 문 8. 이렇게 뭐 적었고. 그럼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밑에는 뭡니까? 한 칸을 떼우고 답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문 9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농수산물, 시장 도메인.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시간도 전락되고. 그러고 나서 답. 1번. 1번. 답. 먼저 들어가죠. 이런 거는. 답. 그러면은 1, 2, 3. 그러면 1번. 2번, 예. 그리고 3번, 이렇게 적죠. 그러고 나서 시간 나면은 그 외에 2번, 뭐, 관련성, 이렇게 해가지고 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칸을 또 띄우는 게 좋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개설자, 1번. 맞죠? 그 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중개. 이게 답입니다. 똑같습니다. 요것만 적고 말 거냐, 이런 형식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역시, 법령 쪽이니까, 1권, 367페이지. 그리고 법령, 산지 수산물 유통,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 수산물 유통법 제10조를 이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권에, 제가 지금, 유통론하고, 법령은 이 책 1권, 와우, 에두 1권을 가지고 페이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OX입니다. 산지, 수산물 산지 위판정, 수산자 생산단정, 이것도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외직이거든요. 외직인데 문제가 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절반이라 치고 문제 위판장은 소매가 아니고 도매입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일단 틀렸습니다. 원래 이제 위판장을 할 사람들은 중앙에 지구별 수혜, 밑에 어촌계, 그 다음에 업종별, 가공별 이런 생산자 단체와 수협, 각종 수협이 법인격에 있는 수협이 위판장 개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틀리거든요. 시장군수 구청장 구청장의 여기가 허가입니다. 허가를 받고. 많이 틀렸죠? 예, 틀렸습니다. 고시한 적이고요. 위판장은 운반을 해오죠. 생산한 곳에서 받아죠, 받아. 받아가 우리는 연안, 근해, 그리고 원해, 원량, 이렇게 보네, 원량. 그래서 바다에서 잡아 체포를 해가지고 양육을 하죠. 예, 양육을 합니다. 양육하는 것을 우리는 운반이라죠. 운반업이라죠. 여기까지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위판장은 바다 옆에 어항 같은데 양육해가지고 1차적으로 가게 형성하는 장소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적을 때 단순하게 적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적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계속 적어야 됩니다. 한 칸 떼웁니다. 물론 여기 문제가 위에 문 9번이 있었어요. 그럼 이거지 놓았어요. 그럼 이거 떼우고 여기가 문 10번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주고 산지 위판장 이렇게 적어놨고요. 1번 답. 그러고 나서 1, 2, 3. 예.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답은 적었으니까 X, X, O. 그러고 나서 2번. 기타 관련성. 산지 위판장에 대한 위판장의 유통 주체 이런 거 간단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산지 중도민 산지 경매사 등이 있더라 이런 말만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9회 기출 문제 6번에서 10번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